제복을 올릴 수 있는 방법. 네. 아우, 사람들이 막 내가 막 이따만큼 부자가 된다고 얼마나 좋아. 근데 웃긴 한 게 제복의 주머니의 양이 달라요. 아, 주머니 어떻게 하죠? 아저씨 지가 비싼 거 들고 된 게요? 아, 저 선물 받은 거여서. 비싼 거예요? 네, 나요. 근데 어떤 사람은 지갑 안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? 아, 안 들고 다녀요, 저. 어, 그것처럼 지갑도 천차만별인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이 한 보짜리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어도 가장 그냥 요만큼 들고 이거는 달라. 이거는 바꿀 순 없어. 거기에 주머니까지 빵꾸가 나봐. 요즘 복실이 중에 돈을 제일 좋아해, 사람들. 네. 제복에 어마어마하게 관심들이 많단 말이에요. 그래서 아저씨들도 그게 궁금하잖아. 네. 그 내가 그때 쓰잘데기 없는 말이니까 하지 말자고 한 게 제복을 올릴 수 있는 방법. 네. 아우, 사람들이 막 내가 막 이따만큼 부자가 된다고 얼마나 좋아. 근데 있긴 한 게 있긴 해. 근데 사람마다 제복의 주머니의 양이 달라요. 아, 주머니 어떻게 하죠? 아저씨 지갑 비싼 거 들고 된 게요? 아, 저 선물 받은 거여서. 비싼 거예요? 네, 나름. 근데 어떤 사람은 지갑 안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? 아, 안 들고 다녀요, 저는. 어, 그것처럼 집에 있어요. 지갑도 천차만별인 것처럼 내가 타고 태어난 제복도 이게 주머니의 양이 달라. 어떤 사람은 이 한 보짜리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어도 가장 그냥 요만큼 들고 이거는 달라. 이거는 바꿀 순 없어. 근데 그래도 내가 타고 태어난 제복을 이거라도 끌어올리려고 하면 이 주머니에 구멍을 안 나는 방법을 알아야 돼. 주머니를 많게는 못해요. 뭐 이만한 사람이 어떻게 이따만큼 가요? 그거는 못 가는 거야. 일을 해도 못 가, 그거는 솔직히. 근데 가뜩이나 주머니가 이만한 사람인데 이 주머니 이거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주머니까지 빵꾸가 나봐. 그래서 전볼 때는 내 제복을 어떻게 끌어올려요? 어떻게 돈 많이 벌? 이러면 안 되고 뭘 안 해야 돈 손에 안 볼 수 있냐고를 물어봐. 꼭 물어봐. 내가 근데 그건 다 다른 게 아저씨는 사람한테 돈 빌려주면 안 돼요. 그러면 빵꾸 나는 방법이라는 거야, 그게. 아... 못 받는다는 거야. 손해본다는 소리야. 네네. 그 아저씨는 어디다가 투자하지 말아요 뭐 이런 사람일 거. 주머니를 빵꾸 안 나는 방법을 꼭 물어봐. 그래야 이대가 가지고 태어난 내 밥그릇이라도 채우고 가요. 그게 도리어 제복을 올리는 방법이네요. 주머니가 빵꾸가 안 나야 일을 해가지고 벌면 넣어가지고 어디에 딴 데 안 샜나 가야 밑받침독에 물붓기가 안 돼요. 그나마 제복을 올리는 방법 아니에요. 아... 그것만큼 복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어디 있어? 요즘 막 별의별 게 많은 게 무슨 해바라기 그림을 그리면 막 내가 어디 집에 갔는데 죄다 해바라기 밭이야 아주 그냥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아주. 아 진짜로 막 무슨 부엉이 가지고 다 그런 부엉이 드럭드럭 해놓고 아 나 진짜 요즘 사람들은 종교를 믿으라고 하잖아 믿기 싫어한다? 근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비법이라고 하면 아주 득달같이 말 잘 들어요. 근데 꾸준히 말 잘 들으라고 하면 잘 듣는 인간이 없어. 지나가는 말로 비법이에요 하면은 그 말은 얼마나 잘 듣나 몰라요. 종교가 없어도 지나가는 말로 해바라기 그림 그려 그러면 그렇게 그날 바로 해바라기 그림 그리는 것처럼 돈 안 들이고 잘 사는 방법만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해서 야가스 인간들이. 이 방법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정밀검사가 필요한 부분이네요. 그치. 근데 그래서 이제 점을 보게 되면 복을 주머니 빵꾸 안 나는 방법을 꼭 물어봐요. 왜냐 옷들마다 그 우리 엄마는 아니 우리 엄마처럼 좀 무식한 인간들은 방법을 몰라도 되는 게 옷도 그냥 다 빨아버리거든요. 근데 원래 보면 빨면 안 되는 것도 있고 뭐 어디 맡겨야 되는 옷도 있고 하잖아. 네네. 그럼 내 주머니를 어떻게 해야지 빵꾸가 안 나는지도 다르다는 거야. 근데 우리 엄마처럼 좀 단식무식한 사람들은 가는 다 그냥 때려쳐 놓고 다 빨아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긴 해. 있긴 한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차피 안 들을 거면 그냥 자기 자신만 믿고 살아야 되는데 어차피 들을 거다 그러면 뭘 물어봐야지 좋은 건지를 꼭 물어보란 소리예요. 저는 어떻게 하면 빵꾸가 안 날까요? 아, 선수 쳤다. 아니 지금 촬영 내내 지금 가만히 있다가 이때 지금 한마디 한 거예요 지금. 야 같다. 진짜 야 같다. 내가 아저씨 오늘 말을 목소리를 듣지를 못했는데 아유 이참에 이제 말도 할 겸 그래. 근데 아니 이 아저씨는 이걸 여기다 얘기할까요? 이걸 끊고 얘기해 줄까요? 여기다 얘기해 주세요. 문다 얘기지 전 상관없습니다. 상관이 있을 텐데 원래 제복이 있잖아. 네. 날파리 같은 건 어딜 가도 꼬여. 굳이 꼬일 거는 막고 가는 게 나니까 이거 끊고 얘기해 줄게요. 알겠어. 저는요. 아이신 얘기 안 해줄 거예요. 끝.